앞으로 또 다음 공휴일 집회는 또 무슨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저도 한 1년만 젊었으면 노래를 괜찮게 할 텐데. 예배소서 1장 23절 말씀. 한 절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임이니라. 만물을 충만케 한다는 것은 의미가 가득 차게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것이든 지어진 것은 그 목적대로 100% 쓰일 때 충만하다고 이렇게 할 수 있죠. 의미가 가득 차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대로 우리 인생이 그 100% 하나도 버릴 것이 없이 그 쓰여진다. 그때 이제 가득 차다, 충만하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이제 사람으로 완성되었고, 그 하나님의 경륜은 이제 그 배필로서 완성됩니다. 계획과 그 성취를 말씀하고 있는 데가 창세기 1장, 2장, 그두 장밖에 없습니다. 그 1장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 사람이 완성된 것을 말하고, 2장은 이 사람이 배필을 만나서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이야기입니다. 이 간단한 이야기가 사실은 하나님의 계시의 전부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3장부터는 이제 타락과 구원의 역사니까 1장, 2장만 확실히 알아도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하며 무엇을 목표로 살아야 되는지를 이 속에서 다 알 수 있게 됩니다.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하는 이 말씀이 단지 우리 육신에 관한 이야기라면 뭐 이 이야기 없다 한들 우리가 모르겠습니까? 결혼해서 합하여 한 몸을 이루다 이거는 옛날 드라마 보니까 영구도 바보 영구도 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서 아들을 낳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성경 말씀이 아니더라도 그것은 다 아는 이야기죠. 그런데 바울은 이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이것을 이제 에베소서 5장에서 인용하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 사랑하신 것 같이 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고 이런 말씀을 하면서 창세기 2장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아내와 남편이 잘 살아라는 말이 아니라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비밀이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 보여진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또 교회를 통해서 열어 보여져야 되죠. 그분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사신 것은 2000년 전에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3년 동안 뭐 많은 말을 하신다고 해도 오늘 이 우리 아이들이 이 디지털 시대에 게임에 빠져 있는 아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뭐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셨죠. 오늘 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그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 이 시대에 관해서는 예수님도 모르셨을 테고, 그때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이야기를 안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은 교회가 대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분의 마음과 뜻과 의향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비밀이죠. 감춰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현재적인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주어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되자면, 창세기 2장 말로 하자면,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자면 이제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남편과 아내, 그리스도와 교회, 이것이 연합이 되자면, 한 몸을 이루자면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방법인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제 그 선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 선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 이렇게 했는데, 그 옳고 그름, 선과 악을 아는 지식, 선과 악의 지식, 이것을 갖게 되면은 우린 이제 누구보다도 판단을 잘하게 되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우리가 하는 판단이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판단과 판단은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 판단이 절대적인 것이라면 다 따르면 되죠. 그런데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판단이 다르고 내 옆에 있는 사람 판단 다르고 같이 살아도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서로 충돌하게 되고, 그러니까 미워지고 다투고 분열하고 결국은 죽음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해서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과정을 다 생략하고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돼가지고 어떻게 되고 다 생략하고 결국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원래 이제 유목민들은 이 죽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관계의 단절을 말합니다. 정녕 죽으리라 했는데 그 결과는 그 자리에서 당장 죽은 것이 아니라 동산에서 쫓겨났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단절되게 된 것입니다. 이 관계의 단절이 죽음과도 같은 것이죠. 유목민들은 원래 이제 돌아다니면서 공동체에서 떨어지는 것은 그건 죽음과도 다름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공동체에서 추방되는 것은 그 유목민들에게는 죽음이었습니다. 아무 보호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제 그 추방이 나오는데, 아담은 동산에서 추방되었고 동산을 떠나야 했고, 가인도 하나님 그 아벨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니까 지면에서, 여호와께서 지면에서 나를 내어 쫓으시니 내가 여호와의 낯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이게 그냥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이 유목민들 속에서 나온 이야기죠. 그 사람들에게서는 그 쫓겨나는 것은 죽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갈도 이스마엘과 함께 그 쫓겨났습니다. 하갈이 쫓겨나가서 이제 물이 떨어졌을 때 그 죽게 되었거든요. 하나님이 그를 또 은혜를 베푸시고 눈을 열어서 샘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런 얘기가 있지만은 그 당시 대부분 그렇게 나가라 이것은 죽음과도 같은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떠난다는 것은 그 인간은 이제 인간에게는 그것이 이제 죽음이었던 겁니다. 그 결과가 이제 가인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이제 쫓겨나서 가인은 여호와의 얼굴을 보려고 제사를 드렸는데 자기께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내가 거부되고 무시되고 이런 쓴 것을 맛보게 된 거죠. 거부되고 무시되고 나면은 이 그러고 나니까 이제 가인은 눈에 뵈는 게 없어진 겁니다. 자존심이 상하면은 그 사람은 자존심 상하면 그 뭐라도 깰 수가 있습니다. 참 이게 무서운 건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자존심 상하면 뭐 부부 관계도 깨질 수 있고 부자 간의 관계도 깨질 수 있고 뭐 가정도 깰 수 있고 교회도 깰 수가 있고 그 자기 자존심 지키기 위해서 다 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평화로울 때는 자존심이 안 상할 때는 모르겠는데 자존심 상하면서 우리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죠. 예. 예. 자존심 상해도 뭐 부부관계가 문제가 안 된다. 굉장한 수준입니다. 저 아멘은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냥은 나올 수가 없는 이야기죠. 근데 이 자존심이라는 게 낮은 자존감에서 나오거든요.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자존심이 별로 그 상처를 잘 안 받습니다. 근데 자존감이 낮으면은 이 조금만 건드리고 조금만 무시되고 거부당해도 예, 자존심 때문에 다 깰 수가 있죠. 이 사람은. 근데 이 인간의 낮은 자존감 이게 어디서 왔나? 결국 사람의 사명을 버린 결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그 고유한 부르심을 버린 결과 인간은 스스로 어디에 쓸 줄 모르는 인간이 되어버린 거죠. 자존감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 내가 존귀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없고 남이 인정해주면 내가 뭐 좀 되는가 보다 싶고 남이 무시하면 완전 기분 상하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그 가인 이래로 계속 자기를 지키려는 자기를 지키려고 에녹은 성을 쌓고 라멕은 보복을 하고 77배의 보복을 가인을 벌한 자는 벌이 7배요 라멕을 벌한 자는 벌이 77배라 그 이 말은 그만큼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뒤끝이 장렬하는 거죠. 그냥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인에게 가인을 벌한 자는 벌이 7배나 더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이 보호해 준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가인의 상태를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가인의 너 상태가 너를 건드리면 보복이 7배나 가해지는 너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그냥 상태를 말한 거죠. 라멕은 이제 더 한술 더 떠가지고 나는 나의 상함을 인해서 소년이라도 난 죽였다. 나의 상처를 인해서 어린아이라도 나는 죽여버렸다. 아내들이야 들으라 하고 자기 아내들을 불러놓고 음포를 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나 건드리면 이런 사람이다. 가인을 벌한 자는 벌이 7배지만은 나를 건드리면 벌이 77배나 더 한다. 이렇게까지 이제 강화가 된 겁니다. 사람이 이제 이게 속 깊은 속은 다 이런 것이 들어있죠. 자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고귀한 목적과
우리의 위치를 상실하고 나면은 스스로 자기를 지켜야 되니까 성을 쌓고 보복하고 나를 건드리면 이렇게 된다 이런 것으로 자기를 지키려 했던 겁니다. 예, 그러고는 이제 자기를 지키자니까 더 강하고 더 잘난 사람이 돼야 되죠.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장부요 용사요 네피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인이란 말이죠. 잘나고 위대하고 크고 놀랍고 이런 소리 듣는 사람, 당대에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선택하는 그런 길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바벨탑을 쌓고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자동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11장까지 인간 타락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다 신화 같은 표현이죠. 이 안에 보면은 하나님의 딸들이 사람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어떻게 아이를 낳는가, 어떻게 바벨탑을 쌓았는가, 이런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들이 다 신화 같은 이야기지만은 알고 보면 다 우리 속에 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 신화는 지금 재현될 수 없는 이야기가 신화잖아요. 지금 재현될 수 없는 이야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인 것은 다 지금 우리 속에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이고 역사기도 하고 사실이기도 하고 지금 우리 안에서도 끝없이 재현되고 있는 그런 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결국 오늘날 이 개인주의적인 풍토 속에서 이 교회도 목표가 개인의 성숙, 내가 구원받고 내가 성숙해지고 자기 개발하고 이런 것 전부 신앙의 사유화, 신앙을 내 개인 소유처럼 가지려고 하는 습성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 개인주의 풍토 속에서 그 선악과를 먹으면 자기 판단으로 살기 때문에 결국 다 홀로 서기의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목표가 완전한 개인이 되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항상 왜 나는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목표가 개인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 그 사람들도 다 목표가 개인으로 가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또 그런 목표가 생기는 거거든요. 목사들도 정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표인가, 성공이 목표인가, 교회 지도자들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자면 정말 자기 자신의 끄리낌이 없이 난 복음이 목표입니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하는 거죠. 그 성공이라는 우상, 그 다 목표가 보면은 종교적인 네피림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다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다 네피림이 되고 싶어 하는 거죠. 그 내가 무엇이 되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교회가 무엇이 되냐 이거는 부차적인 일로 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목표는 홀로 서기 해서 혼자 완전한 영적인 네피림이 목표가 아니라 교회라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 혼자서 완전케 된 것이 아니라
교회의 풍성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그 충만함 속에서 내가 충만함 속에 참여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목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한 생명일 때 한 몸을 이루게 되고 가장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한 생명된과 하나됨은 교회가 지켜야 될 가장 귀중한 본질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 하나 되자면 한 생명일 때 가장 완전하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의 죽음에서 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고 다시 난 그 생명의 확산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한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이 교회는 다 뭐 형님, 뭐 누님, 동생 이렇게 호칭이 다 그러냐 그러는데 우리 그렇게 뭐 꼭 이렇게 하자 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한 생명으로 살다 보니까 붙일 호칭이 뭐 형제라는 호칭에 더 좋은 것이 없잖아요. 형제 자매 하다 보니까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것도 또 호칭같이 돼버리고 우리는 형이면 형이고 쟤면 쟤지 형제 이러면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이를 묻고 하나는 형이고 하나는 쟤고 이렇게 되는 거죠.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호칭을 하자 뭐 이래가지고 한 건 아니잖아요. 하다 보니까 한 몸 같으니까 그렇게 부르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서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이제 벽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 교회의 탄생, 교회의 탄생은 선악과를 먹고 바벨탑을 쌓기까지, 바벨탑을 쌓기까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고 보복을 하고 이렇게 해서 생겨난 모든 담들이 인간에게 생겨난 모든 담들이 허물어지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그것을 어떤 집의 모형으로 갈라놓은 것이거든요. 지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고 성소까지는 제사장이 매일 들어가서 거기서 불을 켜고 떡상을 차리고 향불을 꺼지지 않게 하고 이런 일을 매일 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갈 수 있는 그 자리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 구약에서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갔던 그 방이, 두 방이 커튼이 찢어졌으니까 방이 하나가 된 것이잖아요. 하나님과 사람이 사이에 가리고 있던 것이 없어졌다. 휘장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 이 휘장은 왜 생겼나?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천사들을 두어서 지키게 한 거죠. 두루 도는 그룹들로 하여금 지키겠다. 에덴 동산에 그렇게 했는데 선악과 먹은 인간은 인간도 판단하지만은 사람도 판단하고 남도 판단하지만은 결국 가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까지라도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를 잘 지었네 못 지었네 하나님이 정말 의로운가 악한가 하면서 하나님까지라도 판단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니까 선악과 먹은 인간을 만나면 하나님까지라도 영광이 손상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휘장을 치게 된 거죠. 에덴 동산에 지키던 그 케루빔이라는 천사가 그 지성소 들어가는 휘장의 문양이 그 천사의 문양이 그 케루빔의 천사의 문양이 새겨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이 커튼을 쳤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죽임당한 그 예수 안에서 이 휘장이 찢어지고 그 사람 안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될 것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만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장벽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사람 사이에도 장벽이 없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바벨탑을 쌓아 올라가다가 결국은 말이 안 통해가지고 다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언어를 혼잡해 했다 이랬는데 지금 우리말로 하면 도대체 이제 말이 안 통한다 이래 된 거죠. 우리 집에서도 말하다 보면 막 도대체 말이 안 통한다 이럴 때가 생기고 교회에서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바벨탑을 쌓던 흔적이 우리 속에 남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 저주가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오순절 사건, 성령이 하늘에서 그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임해가지고 어떤 말을 하게 되는데 이걸 이제 방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뭐 순복음 개통해서 오순절 개통해서 하는 그 방언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 방언은 지금 방언하는 거 못 알아듣잖아요. 전혀 못 알아듣는데 이 사도행전의 오순절 방언은 다 알아듣는 방언을 했다는 겁니다. 미국 사람도 오고 또 러시아 사람도 오고 다 왔는데 제가 무슨 말을 했는데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할 것 없이 다 알아들었다. 이런 신기한 말을 하게 됐던 거죠. 이런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가 참 알기 힘들지만은. 근데 이 사건은 바벨탑의 저주가 끝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는 사건입니다. 서로 담을 쌓다 보니까 통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같이 살아도 말이 안 통하고 한 배에서 난 형제도 말이 안 통하고 다 이런 일이 생기는데 그런데 우리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다 다른데 말이 통하게 됐다는 겁니다. 어디서 말이 통하게 됐냐? 우리가 말해보면 뭐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데 대해서 아무리 설명해도 오해가 잘 안 풀립니다. 그게 아니고 하고 막 설명을 해보면 더 오해가 쌓이는 거죠. 저거는 변명만 한다.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거기서 우리가 죽음이 나오면 모든 것이 잠잠해집니다. 이 언어가 어떤 언어인지 우린 그 당시를 안 있어 봐서 모르지만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는 그 십자가에서 난 말은 죽음에서 난 말은 누구에게라도 통할 수 있는 말이 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사이에 어떤 막힌 담도 다 허물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막힌 담을 허시고 전에 원수되었던 너희가 멀리 있던 너희가 지금 가까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린 다 우리 뭐 전에 몰랐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가까워지게 됐는가? 한 양식을 먹고 예수의 죽음 안에서 내가 발견되니까 그 어떤 장벽도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사람을 알자면 조심스럽게 나를 내놔야 되잖아요. 괜히 나를 내놨다가 이용만 당할 수 있고 또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른데 딱 긴장관계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만나면 우리가 사람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죠.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가 나를 이야기해도 문제가 안 된 게 저 사람도 나와 다르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 자신을 드러내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인생 걱정이 되는 거죠. 뭐 딴 데서 못할 이야기까지 다 들으니까 야, 우리 이런 이야기까지 들어도 되나 싶은 그런 걸 다 듣고 우리는 우리대로 내가 할 수 없는
풍부한 경험을 가지게 되는 거죠. 풍부한 경험을 가지게 되고, 하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우리가 판단치 않는 것은 나도 다르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판단하지 않잖아요. 나도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와 다르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또 우리 이야기를 다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막힌 장벽도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교회가 탄생한 사건은 인간 사이에 생겨난 모든 벽이 허물어진 그런 사건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었다. 유대인이 이방인이 하나 되었다. 이것은 그 당시로는 있을 수 없는 생각이죠. 유대인은 자기들은 율법 있는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지금 법이라는 것은 지금 뭐 어느 나라 가도 법이 있고 이러니까 율법이 있다는 것이 뭐 그래 자랑인가 지금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 당시는 법이 없으면 동물의 왕국이죠. 짐승이나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자기 하고 싶 힘이 있으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냥 약하면 당하는 것이고 이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이 있다는 건 그 당시로는 큰 자랑이었던 겁니다. 큰 자랑.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우습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상종 못할 사람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율법이 허물어지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를 죽인 것이 율법으로 죽인 것이잖아요. 율법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고 나니까 율법 아래서 정죄받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도 율법 안에서 정죄됐거든요. 십계명을 범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참람하게 불렀고 하나님의 이름을 참람하게 불렀고 안식일을 범했고 십계명을 범했다는 이유로 죽여야 했던 거죠. 예수가 율법을 어겨서 죽였다면은 우리 가운데 율법 앞에서 살아날 사람이 누가 있겠냐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서 다 함께 죽은 사람이 되고 나니까 율법 있고 없고 이렇게 나누던 것이 우리에게 다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율법으로 판단한 것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벽이 없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은 다 행위 때문에 생겨난 것이거든요. 행위를 가지고 판단하던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니까 죽었는데 무슨 행위가 있습니까? 행위로 판단하던 모든 것이 거기서 끝나게 됐단 겁니다. 우리의 행위로 보던 것이 다 사라지니까 우리 사이에 있던 벽들이 다 함께 사라지게 된 거죠. 전에는 우리가 외모로 알았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육체대로 알았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육체대로 알기 때문에 다 나 다르고 너 다르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다르고 육체의 취향 따라서 내 선호가 생기고 싫고 좋고가 생기고 다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이상 육체대로 알지 않게 되니까 우린 이제는 잘했고 못했고 잘났고 못났고 뭐 반듯하고 흐트러지고 이게 다 우리에게서 지나가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유대인, 이방인 이런 것이 있잖아요. 세상 말로 하면 개념 있는 사람, 개념 없는 사람 그거죠. 저도 그래도 좀 개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건 아니지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교회 보면은 자기가 개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교회 와서 보면 저건 아니지. 커피잔 들고 오는 거 저건 아니지 하는데 오늘 저도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게 말리는 커피잔을 들고 들어왔더라고요. 다 사람은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간증을 뭐 너무 개념 없이 한다. 집회 시간에 너무 개념 없이 떠든다. 이 말을 이제 성경 말로 하면 이제 이방인이다 그 말이죠. 이방인들. 그런데 그런 것이 우리가
육체대로 보는 것이 다 끝나니까, 십자가에서 행위가 끝나고, 육체가 끝나고, 행위가 끝나고, 그러니까 육체로 판단하던 모든 것이 이제 거기서 끝나게 되니까, 선악의 판단이 다 무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은 자리에서 내가 발견이 되고, 흙의 자리에서 내가 발견이 돼서, 거기서 생겨나는 교통이 교회 생활이지. 그냥 교회 온다고 교회 생활이 아닌 거죠. 그럼 내가 죽음에서 발견이 돼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내 의라고 생각했던 것이, 인정, 하나님 앞에 인정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 자리에서 발견이 돼서, 우리가 거기서 생겨나는 교통이, 그게 교회 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 교회 살다 보면은 벽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와 너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들이 우리에게서 다 사라져버리게 되어버린 거지.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봐도 나는 저러지 않다 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운명하셨다 했는데, 예수님이 그러셨다면은 우린 거기서 이제 뭘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아니라고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여기서 우린 이제 벽이 사라지고, 벽이 사라지니까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이요. 우린 이제 이런 교회를 만들자 하고 모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이 돼서, 그 죽음 안에서 내가 발견이 되고 나니까 벽이 없는 사람으로 교통이 돼서 이것을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거꾸로 이걸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제 뭔가 만들어야 되고 어려운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 교회 안에서 이제 이 한 몸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교회 안에서는 우리 이름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바벨탑에 모인 사람들, 마지막에 그 사람들의 갈망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이것이 이제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고 있는 그 마지막까지 누가 크냐 이런 문제로 다투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크냐, 서열이 어떻게 되냐, 서열 나는 지금 몇이냐, 이런 거 계산하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 본성 속에 궁극적으로는 그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 뭐 소유욕도 있고 다 있지만은 마지막이 명예욕입니다. 정말 갖고 싶은 것은 내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것. 주기도문에서는 당신의 이름이 영화롭게 하시옵시고 이렇게 기도하지만은 정말 깊은 속에 우리 소원은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옵시고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주기도문을 입으로 외운다고 우리 입에 나오는 그 소리를 듣겠냐는 거지. 이 깊은 속에 내 소원이 뭔지를 아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항상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사실 우리도 그런 거지요. 우리도 누가 크냐 이 말하면 쪽팔리지만은 속으로는 누가 크냐 그 이 생각이 항상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이 얘기가 나오고 있었던 거죠. 제자들 사이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해도 내 이름과 내 의가 들어가야 뭐 헌신이 되지, 내 이름과 내 의가 드러나지 않는데 내 인생을 헌신한다,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내 피땀이 들어가고 내가 아무 주장 없이 묵묵히 섬긴다,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농공 행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공적에 따라서 상을 안 줄 수가 없죠. 그래 안 하면 하는 것이 의미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컷 수고했는데 토사구팽 당한다. 내가 막 몸바쳐 헌신했는데 선거 끝나고 나니까 모른 체 하더라. 대통령 되고 나니까 날 모른 체 하더라. 이게 이제 토사구팽되면 허무한 거죠. 그 사람들. 세상에서 정말 내가 저 사람 대통령 되게 한 걸로 난 내 할 일을 다 했다. 난 제자리로 돌아간다. 이러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농공 행상을 해야 되죠. 세상 일은.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종이 밭에 가서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일을 하고 돌아왔으니까 뭔가 업적과 성취와 이런 걸 가지고 돌아왔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와서 주인에게 밥상 차려라고 하는 종이 있겠냐는 거죠. 일하고 왔으면 종은 나는 무익한 종이오니 내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해야 마땅치 않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섬김이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누가 크냐 제자들이 이런 것으로 다투니까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세상에서는 다 큰 자가 주관하고 다 높이 되고 크게 되고 주관하려고 하고 다 세상에서는 그렇지만은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오히려 너희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제일 낮은 사람처럼 처신해야 하고 지배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처럼 처신해야 한다. 공동 번역에 보면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지배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처럼 처신해야 한다.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섬기는 것이 일이란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주관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주려 함이라. 이렇게 예수님은 이야기했습니다. 종의 형체를 입었다. 이렇게 말했죠.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이 섬김이란 말입니다. 디아코니아 하는 말인데 이 섬김이 교회의 사실은 유일한 직책이었습니다. 교회의 직책은 우리 그 디아코니아 이 섬김이라는 말에서 이 디아코노스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집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도들이 있었고 그 외에 처음으로 사도행전에 직분을 임명하는데 그 집사였습니다. 일곱 집사를 임명했습니다. 요즘은 한국 교회에서 이제 장로도 있고 뭐 권사도 있고 하니까 서열이 집사는 그냥 교회 나가면 다 받는 걸로 이렇게 되지만은 그 당시 집사는 교회의 인도자들입니다. 인도자들. 스테반이 설교한 거 보면 보통 사람이 아니죠. 스테반이 집사였는데 교회 직분은 섬긴다는 직분밖에 없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은사에 따라서 뭐 가르치는 사람도 나오고 이런저런 것이 나오지만은 교회의 직분은 이제 집사가 다지요. 근데 이제 뒤에 장로라는 말은 연장자라는 뜻이지 원래 직분이 아닌 겁니다. 그건 나이 들면 이제 붙여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장로교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장로교가 이제 영어로 그 프레스비테리언인데 그 프레스비 하는 것이 연장자, 그 엘더, 노인네란 말이죠. 노인네. 노인네란 말을 좀 어려운 말로 써가지고 그냥 엘더 하니까 좀 없어 보이니까 유식한 말로 프레스비 이렇게 연장자를 그런 단어를 쓴 겁니다. 우리말로 우리 교회들도
장로 이렇게 하면은 좀 있어 보이잖아요. 노인네 이러면은, 그래 부르면, 에이, 그래 부르지 말아야 할 텐데. 한국 와서는 이제 이 장로교가 그래가지고 감투를 씌워주니까 이게 한국 사람들의 그 어떤 본성에 딱 맞는 제도가 돼가지고 되게 되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살려고 하는, 성경 그대로 따르려고 하는 이제 침례교 계통이나 이런 데서는 교회 직분이 집사밖에 없죠. 권사 장로 이거는 다른 데 생겨난 것들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교회 직분, 우리 교회에서는 풀어서 이제 다 섬김이라고 붙이잖아요. 말씀 섬김이, 뭐 순 섬김이, 시간 섬김이 해가지고 뭐 시간도 재고. 그게 아주 성서적인 직분입니다. 집사를 풀어서 우리말로 하면 섬김입니다, 섬김이. 그러니까 우린 이것이 이제 우리의 직분이란 걸 알면 교회의 직분은 뭐라고 붙여지든 간에 교회의 한 직분은 디아코노스, 집사밖에 없다, 섬김이밖에 없다. 그 전부 내 직분은 섬김이라고 그렇게 알아야 되죠. 말씀 섬김이고 순 섬김이고 청소 섬김이고 다 같은 섬김이. 교회 운동은 사실 섬김의 운동이죠. 섬김의 운동. 그래서 그 바울은 자기의 사명을 섬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느라, 이렇게 말했는데,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렇게 했는데 그 사명이 그 디아코노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섬기면 복음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누가 크냐 이런 것은 이미 내가 교회를 떠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래서 우린 죽고 다시 나면 우리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 어떤 과정을 지나고 나서 이름을 바꾸는 일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어서 할례를 받고 네 이름을 이제부터 아브라함이라 해라. 사라도 사례도 사례가 아니라 사라라 하라.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례에서 사라로. 그리고 얍복강에서 야곱이 자기가 꺾여진 다음에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이름을 다 바꿨습니다. 왜 이름을 바꾸는가? 왜 이름을 바꾸는가? 전 옛날에는 그냥 예사롭게 생각을 했는데, 우린 옛 이름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새 이름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내가 새 이름을 너희에게 준다. 우리의 새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이것을 이마에 주겠다. 네 이마에 새기겠다. 새 이름으로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 나의 새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은 교회거든요. 교회라는 이름,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다시 난 사람이라면 우리 이름은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라는. 우리의 새 이름은 교회지요. 김아무개, 이아무개, 이 이름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됐다는 것은 우리 이름이 교회가 되는 거죠. 어떻게 내 이름이 사라질 수가 있냐? 내 이름이 불려지지 않아도 내가 교회로 족한 사람이 될 수가 있냐 하는 겁니다. 그래, 교회에서 정말 나를 몰라주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제 뒷방 늙은이가 되고 이렇게 이런 것은 이제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어떻게 이름이 없어질 수 있나?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름 없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다 이름이 있는데 이름 없는 한 사람이 우리아의 아내잖아요. 그 예수님의 계보를 쭉 이야기하면서 우리아의 아내만 밧세바라는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밧세바라는 것은 부끄러운 이름이죠. 부끄러운 이름. 부끄러운 이름 대신에 부끄러움을 짊어지고 살아야 되는 평생 우리아의 아내라는 부끄러운 이름을 가지고 기록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솔로몬이 나와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성경의 기록들은 그 묘한데 뭐 그냥 우연히 쓰다 보면 그렇게 쓴 것이 아니라 왜 솔로몬의 어머니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고 다윗에게서 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그렇게 명시하는가? 부끄러운 이름을 가지고 일생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부끄러운 이름을 가지고. 근데 그 사람 속에서 자기 이름이 사라지고 자기 이름이 없는 사람의 아들에게서 성전이 건축되게 됐다는 겁니다. 교회가 건축되는 것은 우리 이름이 사라진 사람을 통해서 거기서 난 아들이 교회를 건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우리아의 아내가 남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라는 걸 생각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성경을 깨닫는 방식이 달랐던 것은 다른 사람들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했지만은 예수님은 이 성경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알았다는 겁니다. 이 성경이 나를 증거하고 있구나, 내 얘기구나 이렇게 알았던 거죠. 자신은 우리아의 아내가 자기 자신과도 같았던 겁니다.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처럼 자기 이름을 가질 수 없는 사람에게서 난 예수가 거기서 교회가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다 우리아의 아내들인 거죠. 우리가 교회가 되자면 우리아의 아내가 되지 않으면은 교회가 나올 수 없었던 겁니다. 다윗은 명성이 뛰어났던 사람이죠. 이방 나라에까지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름이 알려지기 위해서 많은 피를 흘리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유명한 다윗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되게 하시지 않고 꼭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난 그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는가? 이건 우리에게 오늘날 귀중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벽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우리 이름도 사라져야 그것이 교회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속에서는 섬기는 손이 보이지 않아야 되고 내가 한 일이 보이지 않아야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 하는 우리아의 아내가 한 일은 그 한 손이 보이지 않고 한 일이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자기 이름을 내고 싶겠습니까, 이 사람이.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 때만 우리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넣어 달라 해도 넣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나오게 한다는 겁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 내가 해도 내가 한 줄 기억됨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의 손을 통해서 교회가 지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되자면 손으로 만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된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한다. 손으로 만든 것에 계시지 아니한다. 이건 물론 구약의 솔로몬의 성전,
또 사람이 만든 그 성전 속에 거하지 않고 이젠 예수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 거하신다.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한 말입니다. 손으로 지은 것에 거하지 않다. 한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영원히 그런 것입니다. 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에 거하지 않는다. 이것은 그냥 단지 이스라엘 성전만을 두고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하시는 원리는 항상 그렇다는 거죠. 항상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리대고 머리돌이 된다. 이것은 주로 말미암은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은 항상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니까 우리는 기이하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무것도 없죠. 아, 이건 되겠구나. 그렇게 하고 나면은 우리가 사람의 손으로 한 것은 고정되기 쉽고 굳어지기 쉽습니다. 한번 해놓으면 잘 되면은 바꾸기 힘들죠. 그대로. 우리 이빨 해놨는데, 그냥 이빨은 완전히 단단한, 아주 단단한 것 같아도 사람 원래 이빨은 움직인답니다. 움직이는데 임플란트에서 기둥을 박아 놓으면 이건 그 세멘트 콘크리트나 마찬가지라 가지고 이건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고 딱 고정돼 있는 거죠. 참 신기하게 생명은 이빨 뼈 이런 거 정말 이건 단단해서 고정돼서 변치 않을 것 같은 것까지라도 다 움직이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하는 일은 콘크리트와 같은 거죠. 임플란트를 박아도 그냥 콘크리트처럼 박혀 있는 겁니다. 기둥 박혀 있듯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우리가 뭐 되겠나 싶은 데서 하나님의 일이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눈에는 기이하다. 이것이 주로 말미암은 것이요 우리 눈에는 기이하다. 항상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이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나면은 내가 고정되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이렇게 되고 저건 저렇게 되고 공식을 가질 수가 없지요. 항상 오늘 어떻게 하실지 우린 기다리는 사람이 되니까 유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은 하늘에서 내려온 성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성이다. 이 말은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것이다. 사람의 손으로 한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런저런 필요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하는 것이 있지만은 뭐 그런 거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나오는 열매, 이것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리돌이 되는 것처럼 항상 그런 원리로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다 버렸는데 거기서 요긴한 것이 나오더라. 지난 수요일입니까? 우리 종범 형님이 말씀 성김을 해서 이렇게 듣게 됐는데, 저는 참 그냥 기대 없이 왔는데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성경 본문이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었거든요.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해서 일곱 형제가 한 여자하고 다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못 낳고 다 결혼을 했는데 이제 죽고 부활이 있다면 그럼 이건 어느 아내한테 어느 남편한테 가야 됩니까?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것이란 거죠. 너희가 하나님도 모르고 부활도 모르는 걸 오해하겠다 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러한 말을 듣지 못했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건 참 답인 것 같은데 또 답이 안 되는 그런 말인데, 이 말씀을 이제 종범 형님이 해석하고 또 강의하는데 그 정말 충만을 주체할 수 없어서 거의 한 시간을, 30분 해야 될 말씀을 한 시간을 하면서 마지막에
쓰레기 봉다리 하나를 PPT로 그림을 띄우더라고요. 이게 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쓰레기 봉다리를 풀어헤쳐진 걸, 예, 보이죠. 풀어헤쳐진 5만 잡동사니가 다 들어간 것. 누구도 이건 못 쓴다. 이런 것인데, 자기는 지금 매일 뭘 하느냐. 그 쓰레기를 분류해가지고, 그 쓸 것과 못 쓸 것을 다 가려서 이렇게 한다. 쓸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 버려진 것 속에서. 자기 인생도 쓸모 없어진 것, 된 것. 아무도 쓰지 않는다는 걸 나는 쓴다. 나는 쓸 수 있다는 분을 만나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요긴하게 인생이 쓰이게 됐다. 정말 귀한 일에 나는 이 하루하루 하면서 너무 복되다고 고백할 수밖에 그 삶을 살았다. 이게 부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야. 그 어느 신학자가 부활을 저렇게 명료하게 설명하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것이 부활이죠. 몸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 이것만 생각하니까. 죽었다는 것이 뭐냐, 심장이 멈춘 것이냐, 뇌사냐, 이런 생각밖에 못하는 거지.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나니까 쓸모없어졌던 것이 하나님 앞에 요긴하고 보배로운 모퉁이 머리돌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방으로 우겨 쌌는데 쌓이지 않는 사람이 되고 낙담하는 상황 속에서 낙담치 않는 사람이 되고 이게 부활. 이런 일은 주로 말미암아 되는 일이다. 이것을 우리가 뭐 계획 세워가지고 뭐 코스 A, 코스 B, 성경 공부 코스를 만들어서 이 되는 일이냐는 거죠. 예, 다 버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생을 취하시는 그 경험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이 간증을 할 수 있겠냐. 이것만이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는 재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은 생명의 심판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옛날에는 이것이 무슨 명부에 기록된 건 줄 알았죠. 무슨 천당 들어가는 명부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이 말은 하나님이 자기 나라로 불러들이시는데 내 생명인가 아닌가 그걸 보신다는 말입니다. 가장 최후의 판단은 하나님의 생명인가 아닌가, 손으로 만든 건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난 것인가, 이것이 마지막 심판이 된 것인 거죠. 그래서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은 내 생명이란 말이잖아요. 내 생명에서 난 것을 하나님이 취하신다는 겁니다. 아이고,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저도 이제 준비하면서 이 끝에 두 개가 중요한데 한 페이지로 줄이려고 하니까 앞에 서론이 길어가지고 이건 언제 다음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걸로 생각하고 여기서 마치려고 하다가 오늘 뭐 이왕 날이니까 조금만 가봅시다. 이 하나 된다는 것이 오해되면 획일화되는 걸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나로 만드는 방법은 다 표준화하고 규격화하고 그래서 벽돌 공장에 벽돌을 찍어내듯이 그렇게밖에 안 되는 겁니다. 교리를 외워서 그 교리를 외우면 그 교리를 인정하면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세상에 규격화 작업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다 벽돌 공장의 벽돌처럼 똑같은 말을 하고 앵무새처럼 엎조리는 사람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잘못하면 그럴 수도 생기는 거죠. 우리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고 생길 수 있는데 저도 처음에 오니까 뭔가 분위기가 내가 뭔가 잘못 살았 것처럼
이방인 분위기가 제가 처음 왔을 때는 듣고 있어가지고, 유대인들은 뭔가 깨져야 된다. 뭔가, 저 위선을 언젠가 한번 깨줘야지. 말은 안 하지만 이제 그런 눈으로 보는 것 같은 거예요. 분위기가 주는 압력 때문에 나도 한번 개판 쳐볼까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러면 뭔가 교회에서 박수를 받을 것 같은 거예요. 분위기가. 내가 나와서 조용한 목소리를 점잖게 간증하면은, 저거 아직도 덜 깨졌어. 이런 눈총이 막 오고 이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참난이그 도는 사람처럼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데, 목사님이 말씀을 하면서, 나는 형제들의 그 고요한 빛깔이 다 그대로 드러나기를 원한다.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나기를 원한다. 그래야 더 아름다운 건축이 될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뭐, 내 같은 사람 한 사람 있어도 뭐, 나쁘지 않네.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냥. 다 달라도, 좀 달라도, 내가 좀 다른 것 때문에 정죄받는 느낌, 형제들 같지 않은 것 때문에 정죄받는 느낌,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주눅들 필요가 전혀 없지요. 그냥 내게 주신 은혜의 분량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럴수록, 내게 주신 분량을 따라 산다. 우리가 그래야지 다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움이 드러나서, 각양의 보석, 오늘 처음 읽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이 다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들은 대로 다 똑같은 소리만 하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형제들마다 다 다른 소리가 나니까 우리가 다또 만나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이 형제 얘기 들었는데도 저 형제 얘기 듣고 그러고 싶잖아요. 다 똑같은 소리 하면 주일 말씀만 듣고 그냥 돌아가면 되죠. 그런데 똑같은 소리가 아니고 순모임 할 때는 화음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궁극적으로 이 열린문이 돼가지고, 새 예루살렘성은 열린문이 되어서 밤이었기 때문에 계시록에 보면은 항상 이 문은 도무지 낮에 문을 닫지 아니하리니, 낮에 문을 닫지 아니한다 이랬는데, 그럼 밤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속을 이루었기 때문에 다 열려 있어도 된다는 거죠. 다른 것이 들어오는 것을 뭔가 섞일까 봐 두려워서 배척할 수도 있고, 또 우리 것이 너무 좋다 보니까 좋은 것에는 머무르기 쉽거든요. 저도 한 10년은 세상 생각을 안 해도 될 만큼 여기 있는 것이 좋아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립이 되어버리는 거죠. 말도 달라지고, 제 쓰는 말이나 용어가 다른 사람한테 얼마나 낯선 말이 돼 있는지 전 느낌도 사라졌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내가 이야기해보니까, 나는 너무 쉬운 말을 하는데 딴 사람 못 알아듣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이제 갈라파고스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남태평양에 이제 갈라파고스 섬이 있습니다. 찰스 다윈이 이 섬을 다녀간 뒤로 진화론을 이제 그 종의 기원이란 진화론 책을 쓰게 됐는데, 그 섬에 가보니까 그 섬에 사는 거북이들 모양이 다른 섬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섬에 없는 종이 거기서 살고 있고, 태평양에 너무나 오래 섬에서 너무 오래 떨어져 있다 보니까 생명이 바뀌는 거죠. 다른 데하고 전혀 성질이 다르게 돼가지고 오래 고립되어 있으면서 생기는 현상을 갈라파고스 증후군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미국 가서 그런 사람들을 봤는데, 아직도 수염을 기르고 검은 옷을 입고 마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곳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그 메노나이트 교도들이 세운 마을이 있고 케이크 교도들이 세운 마을이 있고 그 미국 가면 이제 아미시 교도들이 세운 마을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말씀을 정말 순수하게 지키기 위해서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세상과 단절하고 전기, 자동차 뭐 이런 거 다 거부하고 그런 거 사쓰자면 또 돈 써야 되고 세상에서 나가야 되고 하니까 농사 짓고 마차 끌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이 못 사는 거예요, 그 마을에.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만은 지금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순수한 몇 사람들만 마차를 타고 검은 옷을 입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그 사람들의 정신은 참 좋은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겠다, 산상수훈대로 살겠다 이런 사람들인데 결과는 아무도 그 속에서 살 수 없는 마을이 되고 관광지가 돼버린 거죠. 관광지. 그렇게 되고 거기 가서 한번 가게에 들어갔는데 이 마을에 산대요. 그 메노나이트 교회에 나가냐 하니까 뭐 교회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데 대부분 그냥 형식적으로 가고 정말 몇 분은 그런 사람들도 있긴 있다고 그래요. 있긴 있는데 예, 그러니까 우린 이 그렇지만은 그 외에 교회들은 이 세속화되는 문제를 안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한 결과로 지금 이 시대의 문제에 그 답을 생각하게 된 거죠. 답을 주려고 하게 된 거죠. 우리가 이제 너무 좋은데 안주하고 있으면은 뭐 익으면 되지. 뭐 다른 거 뭐 필요하냐? 이래 버리면 지금은 좋은데 갈라파고스 섬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애들이 밖에 나가서 그 다른 문화하고 치열하게 싸우면서 고민하고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하고 답을 줄수 있어야 이 세상의 물음에, 이 시대의 물음에 우리가 내놓는 대답이 되는 교회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항상 열려 있는데 다른 것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것들이 생명으로 삼켜져서 진주문이 되고 누군가 들어올 수 있는 문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내가 살던 어떤 세상, 세속에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교회에 와서 어떤 답을 구하게 되는 거죠. 예, 그거 세상이야.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지만은 우리가 그것이 우리 문제로 생각하고 살 때, 우리 생명으로 그것을 덮을 때,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문이 되어서 만유가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모든 것 안에 계신다. 끊임없이 들어오는데 궁극적으로는 무엇에도 침해받지 않는 사회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갈 길이 우리가 그런 길이기 때문에 우린 이 세상 속에서 더 치열하고 더 열심히 살아가고 예, 그렇지만 왜 우리가 이 시대에 여기에 존재해야 되는가? 우리가 줄 복음이 확실해야 되는 거죠. 비록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쌀을 구하러 거기에 갔지만은 우린 바로에게 줄 것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처럼 야곱이 우린 항상 세상에 나가서 양식을 구해오지만은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린 열린 문이 되어서 많은 지체가 되고 열린 문이 되어서 교회 안에 모든 만유가 다 포함되고 그 어떤 것에 대해서라도 우리 자신으로 답을 줄수 있는 이 시대의 대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난 내 개인의 영화와 개인의 이름과 개인의 완성과 개인의 영광에 갇혀 살 수밖에 없고 누구와도 하나 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허물어지게 하시고 벽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이름이 사라지게 하시고 내가 만든 내 의를 가질 수 없게, 손으로 만든 것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교회라는 이름을 주시고 당신의 몸으로 부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한 몸 되어서 주의 풍성을 누리게 하시고 이 다양한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풍성을 가져오게 하시며 또 이 세상을 향해서 열려서 이 세상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라도 이 교회가 대답이 되는 그런 열린 교회, 열린 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신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것 속에 우리의 복음을 심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로 부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를 더욱 정결케 하시고 당신의 나라가 되게 하시며 당신의 이름으로 일컬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참으로 인생의 최종적인 대답, 최종적인 만족이 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